오늘도 나가실 때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5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는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과 포항이 15도, 영덕과 경주는 16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내려져 있는 풍랑주의보는 오늘 오전 중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비 소식이 많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고요. 수요일인 석가탄신일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반짝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